좀 속된 말을 쓰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하고 싶은데 황교안 대표한테 잘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잘렸다기보다는요. 뭐 연장을 안 해준 거죠. 말하자면. 아,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속된 네. 말로 하면. 그러니까 어제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경선한다고 정했고 제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나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 네,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보면요. 황 대표가 월요일에 당무 복귀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 거죠. 예. 뭔가 참 잘 짜여진 시나리오 계획표를 들고 온 느낌이에요. 자, 당무 복귀하면서 오전에 쇄신, 읍참마속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곧이어서 사무총장이 당직자 35명의 사표를 걷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예, 예. 4시간 만에 후임 사무총장 대변인 등의 인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랬죠. 이게 월요일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포함해서. 그렇죠. 어제 화요일이죠. 최고위원회의 열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하지 않겠다. 예,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모양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당직자 원내대표까지. 그렇죠. 아. 일단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긴 한다면서요. 상당수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계속 뭐 하고 말고에 넘어선 문제다. 예. 당대표가 당무를 책임지는 건 맞지만 원내대표 관련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거거든요. 뭐 어느 당이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나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든 말든 그걸 아마 오늘 원래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어요. 예. 의원들이 정할 것이지 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느냐. 네네. 아, 지금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요. 비주류세가 약해요. 의원이 세 분인가 있는데 비례대표가 더 많고 예. 원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국당 의총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발한 게 제가 이름을 읊어드리면은 충청권의 김태흠, 정진석, 수도권의 홍일표, PK의 김세현, 장재원 등인데 뭐 친박, 비박 어떤 지역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좀 국회 상황, 뭐 당 상황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왜 이러냐 이랬던 거예요. 이런 반발에 대해 황 대표는 뭐라고 하죠? 규정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내가 자의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 말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 없겠죠. 아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당 차원은 맞겠지만은 본인이 대표잖아요. 그렇죠. 황 대표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바꾼 거, 또 여의도 연구원장은 김세현 의원 빼고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외부 교수를 이제 영입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친정체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친황하려고 정치한 사람 아니다. 인사를 면밀히 보라. 친황 인사인지 친황이란 말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서 그 공관위원장 앞으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국민 추천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지금 1년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작년 12월에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는 2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예. 그럼 나 원내대표 먼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정치 구력 나 원내대표가 훨씬 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 대표는 사실 전당대 출마하면서 정치 처음 시작한 건데 예. 이게 묘한 게 나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황 대표를 가릴 때가 많았다. 이런 지적들이 그간에 많았거든요. 약간 좀 아슬아슬한 모습들이 있다. 예컨대 민주당 보면은 뭐 정치 경력 차이가 워낙 커서 그렇지만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해찬 대표한테는 깍듯이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러한데 항상 투톱 투톱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번에 황 대표 단식할 때 나 원내대표가 다른 원내대표들하고 미국의 예. 초당적 협력으로 출장 가고 예.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예. 뭐 좀 어색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점이 지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의원들의 다수 의원들 반발이 있었다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게 좀 커져가지고 갈등이 커지는 쪽으로 갈까요? 그냥 정리될까요? 근데 일단 본인이 수용했으니까요. 나 원내대표 본인이 권한과 절차를 둘러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한국의 발전,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뭐 나는 수용 못한다. 의총하자. 이랬으면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어쩔 수 없는 결정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말은 의총에서 투표하면 질 것 같아서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의원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 선택이라는 게 그럼 황교안 말이 뒤집자라고 하면은 나경원을 계속 가자라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근데 그 의원들의 상당수의 의견은 그거하고 좀 별개의 이야기인 그건 거거든요. 또 아니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로 꼭 가자는 말은 아니나 왜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나선 건 잘못했다 뭐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뒤집으면은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 유임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김영우 의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매우 귀한 수도권 3선이에요. 포천이죠? 예, 포천 가평. 근데 의정활동 평가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분이 지금 뭐 한마디 하면서 갔는데 김세현 의원하고 비슷한 결입니다. 당을 깨야 된다. 당을 우리 깨야 스스로 한다. 깨부수지 않은 채는 국민과의 간격을 메울 수가 없다. 자, 그럼 앞으로 한국당 두 가지 흐름이 있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 90년이 강화된 건 분명해요. 틀어지고 가겠다. 예. 그다음에 내가 책임지겠다. 예. 이런 것인데 이 외에 황교안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 틀을 깨야 된다라는 원심력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 힘이 맞부딪히면서 갈 겁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당의 다수가 황교안 대표를 무서워하는 모양새잖아요. 이제 더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무섭나요? 그게 황 공천권을 다 갖고 있나요? 황 대표 본인이 무섭다기보다 그러니까 다른 총선. 대선 주자군이 없는 게 제일 큰 이유일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나저나 나경원 원내대표 다음 원내대표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부산 4선의 유기준, 경북 3선의 강석호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다 영남입니다. 강 심재철 의원도 거론됐는데 예, 뭐 공식 아직 선언은 안 했고 강 의원은 비박, 유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되는데 뭐랄까 두 사람 다 컬러가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되든지 간에 한국당에서는 이제 투톱 체제란 말은 쑥 들어갈 거다. 원톱. 그렇죠. 황교안. 명실 3부한 원톱 체제로 움직일 겁니다. 네. 혹시 극적으로 원내대표 바뀌어서 여당과 대타협하는 이런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 면면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뭐 황 대표의 의중에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원내대표의 새 원내대표의 의중에 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황 대표가 원내대표진을 교체하면서 그렇게 가겠다는 전략적 구상이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요? 그럼 그냥 참 전국 전체에 미칠 영향은 별로 크진 않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